네, 주간 2회 시간입니다. 탈곡기 한번 돌려볼게요. 탈곡기가 너무 많아요. 누굴 털어야 되나요? 누굴 털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 후보 1번. 브라이튼한테 골대 4번 맞고 겨우 마지막에 이긴 맨유. 후보 2번. 승격팀한테 3골 처먹은 다음에 겨우 비긴 첼시. 후보 3번. 바디한테 해트트릭 하면서 5실점한 맨시티. 사실 이거는 자강 3천이거든요. 네.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말고 세 천재의 대결인가요? 네. 자강 3천. 예. 네, 자강 3천인데 이거를 쟤는 그래도 딱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맨시티 하겠습니다. 어, 맨시티다. 그래도 딴 팀들이 승점이라도 따냈지 않나. 아, 그렇지. 딴 팀들은 1점을 따냈잖아. 사실 맨유 이기고 첼시 비겼잖아. 네. 근데 맨시티 졌거든. 네. 홈에서. 아, 그렇지. 오. 거기에 대해 기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네, 네. 아, 브라이튼한테 트로사르한테 골대를 개때를 맞으면서 경기 이거 직접 보셨잖아요. 저도 밖에서 봤는데. 네, 네. 이거 브라이튼이 이겼다고 해도 맨유 입장에서는 억울해할 거 없는 경기였었거든요. 이 경기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일단 가장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거는 속수무책으로 어려워했던 강한 이 브라이튼의 압박에 허둥댔던 맨유의 중원과 수비진.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형은 어떻게 보시나요? 맨유가 지금 어쨌든 이 마지막 그 이적 시장 한 줄을 남겨두고 제이든 산초 쪽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영예 수렴해 보입니다만. 근데 지금 맨유 팬들은 야 산초 안 될 거 노리지 말고 센터백 더 사와라. 맥과이어 옆에 설 선수.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봤을 때 이건 개개인의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완비사카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었고. 완비사카는 많이 안 좋았죠. 후방 지역에서 센터백 바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예. 실수를 해버리면 센터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주원영이 폭발을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진짜 이거는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 맨유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고 저는 아 포그바와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포그바와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 제가 뭐 그때 너무 흥분해서 예 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쌍놈 새끼라고 하거든요. 본인들이 쌍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쌍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자식이 욕하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 그 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요? 포그바를요. 아, 부모님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네. 안타깝죠. 아. 네. 부모님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제가 포그바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삐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 예. 삐뚤어졌네요? 네. 많이 삐뚤어졌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삐뚤어진 정도가 아니죠. 아, 네. 네. 농담이고. 네네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믿기지 않겠지만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 그 제가 본 경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장면이나 그 팀이 너무 부진하던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는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저 어디가 공격에 대해서 계속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보니까 존나 욕쳐 나오는 거야. 공격에 대한 체질을 바꿔야 된게 뭐냐면 이 X들이 볼을 잡으면 주고받고 뭔가 만드는 과정을 안 하려고 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루 패스를 놓고 거기서 뭔가를 지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앞에 있는 선수들끼리 주고받으면서 2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그 좁은 지역을 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작업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본인 발 밑에 와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그냥 개인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뭐 그러다 사실 래시포드가 곧골이 나오긴 했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습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수비 라인에서 공격이 왜 답답하냐? 지들끼리 만드는 과정을 안 보여줍니다. 야, 내 발 밑에 줘. 왜? 나 테크닉 좋거든. 내가 알아서 한돌은 제낄 수 있으니까. 제껴서 슈팅해 볼게. 그게 뭐 허구나 다 됩니까? 안 되지. 뭐 딴 팀 수비수들은 허수아비니까 허구도 아니고. 나 거기서 오는 기분 나쁨이 있었어.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이든 산초 같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사실 좀 업 시켜줄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왜냐하면 제이든 산초는 도움 능력도 출중한 선수니까. 굉장히 좋죠. 주고받는 과정을 좀 체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너무 개개인에만 맡기는 공격 전술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뇌리에 남았어요. 아, 남았다. 네. 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제이든 산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약간 계속 그 못 먹는 감을 계속 이렇게 만작만작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럼 하려면 빨리 해. 시즌 그래. 시작했는데. 아니 도트문트 시즌 시작했어. 누가 주겠어. 뭐 얼마 뭐 2천억짜리가 한 천억 되냐? 뭐 반가에 할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 우리 도르트문트가 돌았어? 그거 왜 그 돈을 주나? 근데 팔기 자체를 싫어하는 팀인데. 자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
솔샤르가 너무 안일하게 교체카드를, 반더비크의 교체 타이밍이라거나 이런 거. 아니,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뒤를 돌아봤는데 솔샤르가 아, 누굴 넣지? 아, 씨, 없네? 이러고 이렇게 막 보다가 아, 누구 넣지? 아, 이러다가 딱 봤는데 아, 씨, 82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어쨌든 물론 아까 주원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여러 가지 훈련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두 다 이런 얘기를 다 딱 대입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보강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솔샤르도 마냥 스쿼드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다 자기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맨유 팬들은 좀 답답해하고 있다. 예, 솔샤르의 교체 타이밍, 어떤 그 충분히 그럴 만한 용병술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맨유의 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돈을 쓰면서 이번에 가장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승격팀에게 3-3 무승부. 이건 약간 사실 램파드 표정이 그 리암 니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저 뭐야 자기 딸 납치했던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그 표정이더라고. 결국에 3-3으로 비기긴 했습니다만 어떤 게 가장 문제였냐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티아고 실바. 아, 김유정이 거기서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실점을 바로 내줬던 거. 그리고 알론소랑 리스 제임스, 저는 왜 백포를 쓰면서 아스필리쿠에테가 아니라 알론소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개털렸어요. 그리고 리스 제임스도 뭐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건 좋았지만 포지셔닝 문제 때문에 수비적인 실책을 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그 부분도 이제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플러스 어쨌든 카이 하버츠는 해트트릭한 이후에 본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티모 베르너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움직임 활발하다 이러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쨌거나 시즌 초반인 건 맞습니다만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아, 티모 베르너의 장점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빨리 골 터져야 돼요. 그래야 네.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골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다. 아주 초반이긴 뭐, 합니다만.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토레스도 열심히 뛰었어요. 아, 네. 네. 하지만 골을 못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르너는 지금까지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본물을 터뜨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골이 막 올라갈 거란 움직임 말이야. 움직임 자체는 너무 좋죠. 이 뛰어들어가는 거나 활발한 네. 움직임 좋은데 그거에 빨리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티모 베르너는 골 못 넣어도 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는 추상적인 어떤 그렇지. 그 공격수에게는 추상적인 어떤 그 평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게 공격수라는 포지션이기 그렇지. 때문에 티모 베르너의 지금 좋은 움직임을 살릴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문제는 맨시티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많은 맨체스터 시티의 팬들이 패배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진다. 그렇지. 이 정도 그러면 그럴만 하거든요.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5실점은 이거 선 넘었죠 진짜. 네, 네. 네, 물론 맨디 똥 싸고 근데 아니 지금 해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비진에 쓴 돈이 지금 6천억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의 돈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반다이크 5명 샀다. 로버트슨 51명 샀다. 근데 지금 이 수비진 뭐냐. 아니 솔직히 네. 돈으로 따지면 난 잉글랜드에 있는 몇몇 감독들 팩이 있는 감독들은 야 저 돈 주고 내가 맨시티 해봐라. 나 솔직히 팩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할걸요? 아, 속으로는 내가 한번 맡아보면 내가 이거보단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감독님 할 수도 있지. 네네, 물론 네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돈을 안 쓴 게 아니다. 네. 수비진에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뱅 디아스가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와서 어떤 호흡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나다나케가 오히려 제일 잘하더라고. 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다나케는 주원 형이 어제도 뭐 야 아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얘기에 떨어진 지 5초 만에 골 넣더라고요. 네 진짜 5초 딱 5초. 나다나케는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 나 이쪽 안 했나? 이 본머스인가 아직?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다나케? 골 넣었다. 와 아케다 아케. 아케 아케. 어, 형 진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의구심을 많이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잘 안 풀렸을 때 그 모습이 아구에로가 있었을 때는 비교적 수월합니다만 있었을 때도 어려울 때가 있고 없다면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딱 이 내려앉아 있죠. 그러면 맨시티 그 특유의 패턴이 있어요. 올라가서 컷백 막히고 아니면 얼리크로스 막히고 계속 이래서 그냥 답답하게 이렇게 경기 그러다가 그냥 끝. 그러면 이제 그 얘기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밀집 수비를 풀어낼 수 있는 메시, 이니에스타, 샤비, 부스케츠 이런 선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전에는 다비드 실바가 있었을 때 좀 되긴 했었는데 그런 걸 이제 풀어가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걸 못 푸는 장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네. 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준영 얘기가 맞네요. 근데 세 팀 다 못했는데 승점을 하나도 못 딴 건 맨시티 혼자네. 그렇지. 어쨌든 첼시도 꾸역꾸역 무승부 만들어냈고 어쩌면 3대0에서 3대3을 만들었다는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램파드 감독이 인터뷰할 때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지만 라커 가서는 어쨌든 다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 3대0에서 3대3 쫓아가는 그 모습 계속 유지해라. 잘해라. 너희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래. 거고. 그리고 맨유도 어쨌든 이겼거든? 이겼어. 그러면 달라. 돼. 근데 맨시티는 남는 게 뭐냐고. 5대2로 졌다. 제이미 바디한테 해트트릭 두 번 당했다. 그리고 뺀 소득이 너무 많다. 그거 안 거? 예. 그리고 펩도 표정 완전 이제 안 좋아졌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세 팀 중에 맨시티가 제일 이는 게 많다. 그러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레스터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PL은 혼돈이야. 유로파권이라고 보이는 그 몇몇 클럽들 있잖아요. 특히 레스터 울버햄튼 이런 팀들은 레스터 울버햄튼 에버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레스터가 맨시티에게 3점을 따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번 4번 붙는 거 아닙니다. 리그에서 2번 붙잖아요. 이거 큰 3점 따낸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 원정 가서 레스터가 3점 따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시티, 맨유 뭐 이렇게 뭐 챔스골 도전하는 팀, 토트넘 그다음에 뭐 맨시티 이런 팀들에게 초반 지금 다 정신 없잖아. 그렇지. 지금 시즌이 제대로 된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혼돈의 시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다 정신 못 차릴 때 하얀 평준화 된 느낌이거든요. 이때 중앙위권 팀들이 성도를 잡아버리면 나중에 이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중후반 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는 분명히 이 클럽들이 정신을 올라갈 거야. 말이야. 올라갈 그 전에 있지. 승점을 야금야금 긁어놓는 그래. 거지. 그럼 얘네들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경우가 생겨요. 몰라. 네. 이번 시즌 눈 똑바로 뜨고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팀이 너무 부진하던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랫동안 생각한 거 좀 들어봅시다. 너 찐텐으로 웃지 마. 너 찐텐으로 웃으면 존나 기분 나빠. 라고 있네. 왜 뭐 네가 네 머릿속에 왔다 갔어? 아니잖아. 맨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봤대. 뻥도 뻥도 구라를 씨. 진짜 돌았나 이 새끼 이거. 그래서 오랫동안 뭐 생각했는데 좀 드러나 보자 한번. 뭔 생각했나? 아, 네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잖아. 얘기해 봅시다. 예. 네. 뭐냐면 저는 사실 계속 생각. 예, 끌고 다시 할까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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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잠깐 생각해보세요. 잠깐 잠깐으로 할게요. 네네네네. 잠깐 생각해보세요. 아 좋아요. 아니 잠깐. 아니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한 50살면서 잠깐. 네 거짓말을 해. 네, 잠깐. 네 그 했는데.